지상 명령을 쫓아 세계 선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머나먼 선교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른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때로는 죽음의 위협과 맞서 싸워야 하고, 때로는 종교적 핍박과 경제적 압박으로 벼랑 끝에 서기도 하지만, 목숨을 건 선교 열정과 헌신으로 선교지를 지키다가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호주 정우성 선교사, 케냐 이면심 선교사, 볼리비아 전명진 선교사, 일본 신승호 선교사와 같이 많은 선교사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 선교지를 섬기다가 한줌 채로 돌아와 돌보는 이 없는 납골당 한켠을 지킬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난해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 소천한 김영애 선교사가 있습니다. 2001년 파송된 김영애 선교사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조차 보장되지 않는 절망의 땅에서 20년을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김 선교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고통스러운 순간에 곁을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김 선교사.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고 경찰들이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찍었던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때 사진의 장면이 뭐냐면, 선교사님께서 이제 안방 침실에 침대 옆에 침대에서도 아니고 침대 바닥에 엎드려서 나가셨더라고요. 아마도 수고를 하시다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병원에 이미 이제 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많이 아마 몸이 아프셨고, 아프신 중에 그러셨구나 싶어서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 숨을 거두는지조차 알 수 없이 홀로 천국으로 떠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 외롭고 초라해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김 선교사의 유해는 장례 후 한 주가 지나서야 겨우 공당을 밟았고, 가족들은 우리 교회 선교위원들과 함께 유골함을 파주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로 운부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는 김영애 선교사의 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오직 순복음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이들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순교하면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도 더 널리 전하여야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의 거룩한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 까지 순종한 선교, 죽는 날까지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순복음의 선교사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보내는 선교를 통해 온 땅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오늘은 선교원금 작정일입니다. 순복음 선교사들의 고귀한 사랑과 섬김이 주님의 땅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